대한민국의 바다를 수호하는 해군. 함정의 성능과 안전은 국가 안보와 직결됩니다. 지난해 8월 한국선급 수석검사원 윤모 씨는 해군 함정 안전검사 대행업체인 A사로부터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. 윤 씨는 급한 돈이 필요하니 현금으로 달라며 노골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함정검사팀장으로 재직 중에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떤 감독 권한이 있음을 빌미로 해서 현금을 요구하고 수술을 한 겁니다. 한국선급은 정부를 대신해 노후 군함의 안전검사를 담당하면서 일부 업무를 대행업체에 위임했는데 A사는 군함의 선체 두께 측정 등을 담당했습니다. 그동안 한국선급은 함정 10여 척의 안전검사를 하고 검사료로 약 20억 원을 받았습니다. 하지만 검사를 지도감독해야 할 담당자가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그동안 검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입니다. 돈을 뭐 받았다고 해서 검사 자체가 어떻게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따져봐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? 저희 입장에서는 개인 비리라고 판단을 합니다. 검찰은 군함 검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한국선급과 선박검사 대행업체 간의 유착 비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 부산일보 이대진입니다.